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강상면 병산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왼쪽에 보이시는 바로 이 주택 좀 소개를 시켜 드릴 예정인데, 자, 우선 주변 한번 이렇게 항공 촬영으로 한번 쭉 보실게요.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이 돼 있고, 거의 뭐 평탄지입니다. 경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좀 굉장히 예뻐요. 예,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애매한데, 약간 피로티 구조로 돼 있고, 굉장히 예쁜 그런, 주택들이 이렇게 있는 단지입니다. 단지 내에 있는 주택이고, 바로 이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주택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강상면 중에서 병산리가 가장 양평읍내하고 굉장히 가깝죠? 예, 갖고 땅값도 굉장히 좀 비싼 지역이고요. 양평읍내 생활, 그 다음 강상면 소재지도 굉장히 가까운 편의시설이 다 존재하는, 네,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일단 실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이 단지 자체가 예뻐요. 예쁘다는 말씀밖에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경계 따라서 전체적으로 단지 다 이렇게 보강토 작업이 돼 있고 그렇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뭐 두서 뭐 길게 할 거 없이 바로 외관 내부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제가 먼저 둘러봤는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수한 그런 주택이고요.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도로 조건부터 한번 보시면 단지 내 도로 아스컴 포장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약 한 6m 정도, 5m에서 6m 정도 도로 폭 가지고 있고, 단지 내 보면 통신과 전기가 다 지중화 작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예, 우수관도 다 지중화 돼 있고, 그다음 상수도가 또 인입이 되고요. 예, 뭐 편의 시설도 굉장히 기반 시설이 굉장히 잘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도 계량기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주차는 한 두 대 정도, 예, 두 대 정도 가능하시고, 주차장에 정화조 매립 돼 있는 부분 볼 수가 있고요. 자, 마당부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마당이 막 크게 막 넓지는 않은데 충분한 면적입니다. 예, 잔디도 지금 조금 이제 세입자분이 거주하시다 가셔가지고 잔디 관리는 좀 그렇게 뭐 잘 돼 있는 편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렇게 잔디 식재 그냥 잘 퍼져 있고, 양쪽 화단이라든가 야외 수도가 뭐 이런 거는 잘 구성은 잘 돼 있습니다. 잘 잡혀 있고, 그리고 경계 따라서 이렇게 펜스를 또 쳐 주실 거예요. 울타리 한번 쳐 주실 거고, 우측에 있는 저 집 주택하고요 어떤 사생활적인 측면은 별로 뭐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 주택의 창이 다 작은 창으로 저렇게 돼 있고, 뭐 바라보거나 뭐 그런 부분이 뭐 없다고 보셔도 돼요. 예, 굉장히 좀 나름 프라이빗한, 뭔가 좀 답답하면서도 프라이빗한, 예, 그러니까 설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당도 충분히 넓고요, 돼 있고, 지금 주택 주변으로 해서는 뭐 흔히들 볼 수 있는 방부목 데크라든가 이런 게 없고, 이렇게 현무암 디딤석으로 이렇게 좀 돼 있는 좀 석재 데크 아닌 데크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참 특이한 게 여기 이제 피로티 공간인데요. 여기도 다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썬룸 폴딩도어 설치하면 썬룸으로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도 보면 이렇게 폴딩도어 설치되어 있는 이 부분에 다 창고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창고 치고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내부 마감재나 이런 것도 이렇게 보시면 다 루바로 또 돼 있고, 바닥 포장도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고요. 창고 치고는 뭐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예전에 무슨 이렇게 천막 같은 걸 이쪽에서 쳐 놓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끈이 지금 달려 있는데, 저쪽에서 요 밑에, 자, 여기에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예, 요걸 이렇게 고리 같은 게 지금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천막을 좀 쳐 놓으셨던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의 전면부 좀 외관도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지금 잔디에 강아지 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거의 뭐 지뢰밭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예, 안전하게 지금 왔고요. 자, 주택의 전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예쁘죠. 약간 미래 지향적인 주택이라고 좀 느낌이 들고, 1층 보시면 이제 스타코, 그리고 2층은 징크인데, 징크 중에서도 좀 고가의 자재인 리얼 징크는 아닌 것 같고요. 좀 고가의 자재로, 징크 중에서도 좀 비싼 자재로 좀 마감을 하신 것 같고요. 우측에 여기 피로티 있는 부분은 다 벽돌 마감 돼 있죠. 그리고 2층에 테라스도 저기 넓게 보이는데, 저 부분도 뭐 전동 어닝이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렉산으로 또 이렇게 썬룸 또 만들 수 있는 공간 부분이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아, 굉장히 잘 돼 있네요. 아, 예. 제가 사고 싶네요. 요즘 따라 이렇게 갑자기 날 풀리고 하니까 이렇게 예쁜 집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 완전, 네. 좋네요. 자, 외관 이렇게 한번 보셨는데, 주택의 뒷부분도 한번 보실까요? 자, 주차장 뒷부분에 세차하기 편하게 야외 수도가도 여기도 별도로 빼놓으셨고,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가스보일러죠. 가스보일러. 가스통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공터가 지금 풀이 세입자분이 관리를 안 하셔가지고, 풀이 이렇게 막, 요거는 아마 다 정리 싹 한번 해주실 거예요. 해주실 거고, 뒤에도 주택의 뒷부분도 이렇게 데크 공간이 있습니다. 예, 데크 공간이 이렇게 빠져 있고요. 여기 뭐 자작나무도 좀 심어져 있고, 그리고 또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려고 지금 현재 좀 와 계세요. 소유자분께서. 자, 요 데크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주방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바베큐장으로 좀 활용하시면 돼요. 이쪽을 바베큐장으로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조금만 선보면 그냥 굉장히 예쁜 공간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주변 한번 삥 돌아봤고요. 네, 바로 내부 한번 봐야죠. 내부가 정말 예쁩니다. 좀 손볼 곳이 군데군데 있긴 한데 굉장히 예뻐요. 자, 현관문, 네, 이렇게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이 있고, 자, 전실 신발장부터가 예쁘죠. 굉장히 예쁜 신발장이 한 면에 이렇게 되어 있고, 바닥 타일도 보십시오. 육각 타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몰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자작나무로, 자작나무 패널로 되어 있고, 집성목하고 자작나무 패널 자재를 좀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인데, 이렇게 보시면, 자, 강화유리로 된 이제 부드럽게 작동되는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충분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들어오시면 정면이 주방인데, 주방을 좀 가리게끔 하려고 이렇게, 뭐죠? 이게 파티션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이걸로 일단 가려 놓으셨고요. 자, 그리고 좌측부터 한번 볼게요. 좌측에 보면 이제 거실 공간입니다. 네, 거실 공간. 그리고 좌측에 보면 자작나무 패널로 마감된 부분이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 되겠고요. 일단은 거실이 넓습니다. 넓고 지금 보시면 해도 굉장히 잘 들고요. 조명도 보시면 핀 조명, 간접 조명으로 이렇게 은은한 연출을 좀 해놓으셨고, 전체적으로 창호, 예,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시스템 창호, 고가의 시스템 창호 설치되어 있고, 같이 이렇게 허니콤으로 또 이렇게, 예, 브라인드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 예, 좋네요. 아,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집 정말 괜찮고요. 4억 초반대에 이런 주택, 그것도 양평읍내에서 가까운 강상면 병산리에 소재한다라는 거, 예,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거실과 주방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 자, 주방도 보시면 약간 북유럽 스타일이죠.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과 메인, 예, 이렇게 주방 가구가 이렇게 11자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쪽 상판은 이제 대리석이고요. 여기는, 예, 자연 대리석 같지는 않은데 인조 대리석 같고, 여기는 이제 원래 집성목으로 나무 상판을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상부 인덕션, 예,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 자리도 보십시오. 굉장히 크게 두 개, 우측에 또 수납 공간. 예, 여기도 아래쪽에 보시면 수납 공간, 상부장이 없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쪽에 상부장이 없는 이유가. 그리고 환기창도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수납 공간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까 외부에서 봤던 그 바베큐장으로 나가는 공간 이렇게 출입을 하면 됩니다. 예, 프라이빗한 또 바베큐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아, 집 예쁩니다. 자, 주방까지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주방 뒤편에 조그만 방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아담한 방. 여기는 제가 봤을 땐 게스트룸으로 쓰시면 돼요. 게스트룸. 내가 메인으로 쓰기엔 너무 작으니까 게스트룸 혹은 서재, PC방, 컴퓨터방, 예?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담한 방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 여기도 아담한 변기, 화장실이죠. 예, 1층에는 이제 샤워를 못합니다. 1층에서는 그게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안전 슬라이딩 도어로 화장실까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뒤편에 이제 보일러실 겸 이렇게 세탁실, 그리고 하부장 이렇게 꾸며 놓으셨고, 수납 공간. 다 갖췄네. 다 갖췄어. 주부님들이 어떤 집안 살림을 하기가 그냥 편한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층 다 보셨습니다. 1층은 다 보셨고, 1층은 조그만 방 하나, 그 다음에 화장실 하나, 넓은 거실과 주방이 오픈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실 겸 세탁실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중정처럼 2층 이렇게
아, 스카이 창까지 연결되는 아, 이런 부분이 좀 설계 자체가 조금 축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자, 2층 올라가는 계단 보시면 집성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뭐 좀 까지고 막 이런 게 좀 보이네요. 그죠? 이런 거 오셔가지고 칠을 한번 좀 쌓아 예, 하시면 될 것 같고, 옆에 이런 펜스도 자, 철로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올라오시면 바로 좌측에, 아, 거실이 또 있어요. 이렇게. 2층에도 거실. 보시면 스카이창, 그 다음 밑에는 자작나무 패널로 마감, 간접등과 포인트 등으로 조명 선택하셨고, 걸레바지 쪽에 보면 이게 지금 2층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게 지금 실리콘이 다 떨어졌어요. 요거는 좀 보수를 하거나 좀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좀 많이 이렇게 좀 떨어졌어요. 자, 어쨌든 요런 거실 공간이 있고, 자, 그리고 아, 대박입니다. 이 공간이 대박이죠. 2층 테라스 바닥은 다 대리석으로, 예, 대리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 여기 아우, 강은 살짝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보이네요. 강이 보입니다. 여기 강조망이 나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정말 좋네요. 여기도 이 공간도 충분히 저기 선룸이나 이런 공간도 만들 수 있어요. 예, 공간 부분 부분이 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 정면에 자, 방이죠. 2층에 방. 여기도 아, 슬라이딩 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은 슬라이딩 도로 되어 있고, 자, 들어가시면 방 사이즈 충분히 아이들이 자녀분들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공간 되고요. 좌측에 또 테라스도 예, 미니멀한 이런 테라스도 가지고 있고, 근데 여기는 옆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좀 조금 닫아놓는 게, 브랜드 내려놓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방 있고요. 나오시면 이쪽에 이제 예, 이렇게 여기 2층에 별도 세탁실이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항구통에 별도 세탁실이 있고, 이 안이 이제 메인 욕실이죠. 메인 욕실. 거의 온 가족이 2층에서 이제 주무시고 생활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요런, 아까 1층의 욕실이 좀 작은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예. 네, 큰 욕실 두 개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아쉽고,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예쁩니다. 예쁘고, 천장도 루바 다 마감되어 있고, 그 조명도 이렇게 좀 신경 많이 쓰신 것 같고요. 바닥 타일 보십시오. 이렇게. 아, 예쁘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오셔서 또 이쪽에도 방. 예. 여기는 또 창이 특이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슬라이드 방식의 창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미국식, 이걸 미국식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열리는 거. 환기창. 어우. 완전히 이게 다 열리네요. 예. 어우, 이렇게 딱. 어우, 튼튼하네요. 튼튼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 방도 뭐 사이즈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2층의 세 번째 방인데, 요 방이 이제 메인 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가 굉장히 넓고, 한쪽에 붙박이자 고급스럽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천장도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쪽에 한쪽에 그러니까 경사면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역시나 이렇게 특이한 창으로 두 군데 또 이렇게 빼놓으셨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수준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예쁘고요. 특이하고. 자, 이런 거 아까도 여기도 이제 이런 거 좀 실리콘 갈라진 거 이런 거 좀 한번 다시 제거하고 싹 시공하면 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층까지 지금 다 보셨고, 2층에만 방이 무려 3개입니다. 방 3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세탁실도 있었고, 거기다 거실까지 있고요. 그리고 저 테라스까지 있어요. 저 테라스까지. 대박 아닙니까? 대박? 대투더박. 아, 정말 좋습니다. 강추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강상면 병산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이었고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웬만하면 막 무조건 좋다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가성비 진짜 최고입니다. 예, 시공도 잘 돼 있고, 단지 이쁘고, 접근성 굉장히 좋고요. 편의시설 이용도 가능하고, 실거주, 뭐 세컨하우스 다 모든 목적에 맞는 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아, 요 관리 상태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요거 이제 오시는 분이 예쁘게만 꾸미면 정말 예뻐질 것 같아요. 집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매물이었고, 개인적으로 좀 연락이 많이 오거나 조만 이것도 뭐 이렇게 오래 예,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계약이 될 확률이 좀 굉장히 높은 매물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 항상 감사드리고 예, 또 문의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